오늘은 이제 4일차입니다. 4일차고 2번 봅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액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강 신청하면서 원장님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낙찰 받아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 1억짜리 땅으로 1,000만 원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에 10분의 1은 우리가 1,000만 원에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걸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은 이 GV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았을 때 주로가 예로만 너무 많다. 한 5명 그냥. 1억짜리 땅인데 5명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남이 사업하다가 어려워갖고 경매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분의 1이니까 한 2천만 원이 1차 나오겠죠? 나오는데 지분이니까 잘안 사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요. 받으면은 그거를 되팔면은 여러 전체 이제 공인번호 소송을 해서 전체 경매를 일괄 경매를 넣어주면은 이렇게도 팔립니다. 팔리는 땅이 사각자리고 도로변에 딱 각이 져가지고 팔리는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1,000만 원 낙찰 받고 전체 경매에서 2,000만 원 배당을 받으면은 1,000만 원 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수익률 100%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예로 1,250만 원을 버렸어요. 내가 2,000만 원짜리 지분을 1,000만 원 사가지고 2,250을 배당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팔리는 바람에 전체를 해보니까 그게 원래 내 5분의 1은 2,000만 원인데 절반 떨어져 갖고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인분할 소송을 통해서 일괄 경매로 넣어줬더니 이렇게 팔려버렸어요. 1억 한 1,000만 정도에. 그러니까 내 모가치가 2,250만 원이 되더라. 예로. 그러면은 내 1,000만 원 낙찰가 빼고 1,250 남았죠. 1,250. 그러면은 1,250인데 우리가 또 판다고 보면은 단타로 1년에 판다고 보면은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은 빼주거든요. 기초공제로. 그러면 250 빼주고 1,000만 원 남았는데 우리 1년 미만이면은 세금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올해 55%. 토지 상가는 55%예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다 하면 몇 프로죠? 44%. 2년이 지났다 하면 지금은 1,000만 원 같으면 6.6%니까 플러스 우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 하거든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11% 더 붙어요. 그러면은 17.6%니까 176만 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년 미만에 55%, 또 1년 지나서 2년 미만이면 44%, 2년이 지나면은 17.6%인데, 부부지간에 들어가면은 250만 원이 두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부부지간에 들어가는 게 좋다. 낙찰을.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러면 250 빠지면 500 빠진다. 그죠? 그게 큽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봅니다. 자, 연수율 100%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해놓으면은, 1억 해놓으면 지금 1%입니다, 1년. 그래서 1년에 100만 줘요, 100만. 나누기 12도 하면은 15.4% 원점 지수 빼고 이러면은 한 7만 원 받아요, 7만 원. 그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년에 뭐한 7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가지고 1년 뒤에 2억이 된다, 그러면 100%죠. 그래서 제가 이 지분을 또 전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김영동 씨라고, 김해의 한빛 경매의 김영동 씨라고 계십니다. 내보다 나이가 좀 젊으신데. 가끔 본원에 오거든요. 창원지방법원에. 오시면서, 저하고 이제 차도 한잔 하시고 하는데, 요새 뭐 하세요? 그러면은, 지분한대, 지분을. 자기는 지분만 거의 전문한대요. 하는데, 수익률이 얼마 되나 했길래 뭐한 1억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 1년 뒤에 1억은 뭐 남습니다. 그럼 뭐 연수율 100%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소장도 자기가 작성하고, 어려운 것이, 여기 이제 공유자가 분할 소송하면 소송이 되나 이게. 그럼 피고가 송달이 잘 돼야 되는데 캐나다 가 있다, 중국 가 있다, 이런 송달이 안 되는 거죠. 요럴 때가 좀 어렵대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수익은 잘하면은 여러분이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데, 자 봅니다. 일단 3번을 보니까 경매 건수 중에서 지분은 약 15%가 지분입니다. 15% 경매에서. 그럼 요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아, 그만 지분은 빼앗기자. 15%. 자, 이런 식으로 빼앗기면 법정지상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유치권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러면 사실 막 경쟁이 치열한 거. 아파트 아무도 문제 없는 거. 소유자만 사는 거. 이런 것만 들어갈 거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거는 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경매 물건이 한 15%가 지분이고, 공매도 어제 찾아보니까 한24% 정도 되더라고요. 공매도. 그럼 요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요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분은 가급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하자. 방금 설명드렸죠? 낙찰 받을 때 작은 거라도. 또는 법인을 신설해서 받자. 그럼 법인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익을 열어 1억 벌였다 이랍니다. 1억 벌었다 그러면은 내년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에, 법인은 일단은 11%입니다. 세율이. 11% 플러스 15.4% 배당세가 있어요. 있는데,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개인이 예로 1억 벌었다 그러면 너 얼마나 잡았는데, 예, 1억이나 잡았는데, 얼마 배당받는데 2억입니다. 그러면 딱 1억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 때리죠. 55%. 그럼 법인은 1억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 벌긴 벌었는데, 종업원을 처자고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2,400만 짜리가. 한 달에 200만 짜리. 그럼 4,800이 종업 월급이 나왔고, 내 월급도 한 3,000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7,800이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인 카드로 한 돈천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에요. 11%니까. 그죠? 10% 플러스 1%니까 11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럼 5,500 내는 거하고 110만 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법인한테 법인은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업장 하시거든요. 별도로 사무실 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를 해서 1,000만 원 예금 잔액쯤에서 하루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만들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법무사 맡기든지, 우리 전속 법무사 있으니까, 박대숙 법무사 맡기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직접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 보면 있어요. 서식에 보면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열어놨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운받아서, 또잘 하시는 분은, 컴퓨터는 빠르신 분은 이제 다운받아서 등기소 제출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 작으면은 경공매 지분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은 되는데 단점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지분은 대출이 안 돼요. 그게 단점이니까. 그 대신에 이제 낙찰가는 이제 금액이 좀 잔잔해요. 이게 보통 보면은 뭐 5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거니까. 여러 1억짜리로 터면은 뭐 5분의 1, 많아봤자 2천인데 떨어지면 뭐 1,000만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천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또 지분이 괜찮아요. 지분이. 자, 구독션 봅니다. 구독션에 가서 제가 지분 입찰 물건이 검색하니까 1,630개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아까 했죠? 11,000건 중에서 1,636건인데, 그럼 요거를 우리가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일반인들이 끓이는 거. 끓이는데 요것도 똑같죠? 계속 한번 떨어지면 20% 떨어집니다. 어떤 법은 30% 맞고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때 잘 사셔가지고 그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천에 보니까 2,400짜리가 1,400에 떨어졌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공매입니다. 지금 공매인데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지분입니다. 이랬죠. 그럼 뭐 지분 놓으면은 마음속에 아, 대출이 안 되는구나. 내돈 가지고 1,400을 다 내야 되구나. 그런 느낌도 했고요. 지분 크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서에 가면은 중간쯤 가면은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공부상에 분수가 나오면은 아 이거 3분의 1 지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됩니다. 간단하죠? 한번 보시다가 감정서를 보다가 공부상에 분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지분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또 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N쪽에 있죠? 노란 거 N쪽에 있는 거. 지금 요겁니다. 요거 N쪽에 있는 거. 그래서 막 요런 경우에는 요거는 잘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내가 지분을 3분을 사는데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전체가 경매됐을 때 얘로 1차에서 팔리더라. 얘로 그러면은 수익이 나오겠죠. 나는 절반에 샀는데 그죠? 얘로 50% 샀는데 2,500, 2,700 정도 대거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배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경기도 포천시. 자, 우리 구독서는 또좀 쉽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공매, 그죠? 경기도 포천시, 포포.
허천시에 또 무슨 동이죠? 영북면, 그죠? 영북면에 이렇게 음식하다 보니까 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의 여러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눈에 띄었는데 여기 쭉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분 얘기 안 나왔어요. 지분 얘기 안 나왔는데 아까 앞에서 나왔고요. 그럼 60%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5월 4일까지 응찰하라 이 말이죠. 5월 4일까지 입찰하세요.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요 왼쪽 요겁니다. 왼쪽. 오른쪽 아니고 왼쪽 거 있죠. 기단한 거 있죠. 밑에 좀 크고 요 부분이 지금 지금 196번지다. 그죠? 여기 100, 아, 996번지 맞죠? 996번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김이 넣었는데 여기 돈이 되겠는가 답산해 보시고 시세도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그 앱은 커요. 요 왼쪽 밑에 것만 해도 면적을 따져 보니까 이게 꽁꽁꽁 찍어 보니까요 한 300평인가 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833이면은 한 240평 되죠. 240평 되니까 내가 그 3분의 1 정도를 가져오는 겁니다. 3분의 1. 그러면 240평이 나왔을 때 이게 그러면은 3배니까 얘로 요 2500에 7500 오겠죠. 그럼 7500 넣었을 때 240평에 7500이 나왔을 때 1차서 팔리겠다 그러면은 요번에 들어가도 괜찮다. 숫자로서는 막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감정서를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정서 보다가 이렇게 쭉 이제 지분을 잘 넣게 돼요. 쭉뭐 금액이 자 이거 벌써 나왔죠. 뭐 3분의 1뭐 분수가 보이죠. 분수 공부상에 분수가 보이면은 아 이게 3분의 1이구나 알겠죠. 그래 느끼면서 쭉 봅니다. 금액이 2억 9,900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필지가 이제 섞여 쓰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토지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요 화면을 찾을 겁니다. 토지 감정 평가 명세표 그럼 찾아요. 그럼 지금 996은 요겁니다. 밭전이죠. 계획관리 생산하기 괜찮죠? 용도적 괜찮습니다. 공구상의 3분의 1이구나. 아, 3분의 1 없구나. 2,400이구나.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땅 모양에서도 보고 답사도 해보시고 해석이 도움이 되겠는가 따져봅니다. 그죠? 따져가지고, 아, 그거 보니까 막 좋더라. 자, 그거는 이제, 그러면 주변 땅에 평당 얼마 파는지, 그건 좀 이따 설명 나오는데, 부동산 디스코 가면 돼요.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해서 지분이 높다 느낌을 냈고요. 이제 답사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시세 같은 거는 본인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을 보니까 밭전입니다. 양평은, 이 포천은 좀 거리가 멀어요. 서울에서. 그러나 양평은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양평은 60km 이내 콤파스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좋아하는 쪽, 농지증이 필요하다 보기에는 농지 놓은데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지분이다. 이 말이죠. 지분이 180평 정도 나왔구나. 6천만이구나 해서 요거는, 근데 문제는 뭐죠? 요거는 도로를 물었다 물었다 맹지다 아, 이러면 좀안 좋아요. 맹지다 그러면 맹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막 우리는 경매는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맹지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대전제를 합니다. 자, 근데 서울에 방배동에 산이 있어요. 아, 내 네, 낙찰 받고 싶다. 방배동 그죠? 텃밭이라도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뭐 낙찰 받고 싶다 그러는데 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산이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서울에, 그죠? 서초구 방배동에 뭐가 나왔대요. 방배동에. 그래서 방배동 나도 임야를 해서 한번 봤습니다. 뭐가 싶어서. 그래서 방배동에 이렇게 이제 임야가 뭐 나왔습니다. 뭐 지분이지만은 뭐 묘가 한두 개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눌려봤습니다. 막 절반 때리고 해서 눌려봐서 이렇게 쭉 보는데, 또뭐 이렇게 쭉 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녹지고 밑에는 개발장구고 위에는 자연 녹지고 막 맹지다 그죠? 일단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요. 이제 일단은 여기 보면은 길은 이렇게 조금 뭐 접근이 될것 같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이런 거는 길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녹화 사업을 잘 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막 덮여가지고 잘안 보여. 그래서 보통 길은 이렇게 현황도는 있는데 요거다 하죠. 요건데 문제는 토지다 그런 거는 토지용 계획을 꼭 누려보셔야 돼요. 토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아파트 살 때도 마찬가지. 토지용 계획을 눌려서 땅이 있는 거는
대지권이 따든지 땅이 따든지 자 우리 아파트 사는데 정비구역 들어가 있으면 더 좋죠 5층짜리에 그런 겁니다 자 눌리 보니까 요새는 이제 토지용 정보가 토지이름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바뀌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쭉 보니까 임야인데 뭐 했다죠 임야인데 뭐 재배용지가 96,000원 자연녹지 자 여기 일단 여기 안 좋습니다 도시자연공구역 일단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문제는 뭐 그린벨트도 있고 뭐 등등 공용 산지고 뭐 좋은 거는 별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저 밑에 가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서울에 많습니다 이거는 생태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건축 불가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의 큰행님 보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최고 큰행님 이죠 그럼 낙찰 받았나 안 받았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자성. 알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서울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하이포도 있어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보고, 이거 낙찰 받으면은 보통 다 미납을 해요. 미납하면 다행인데, 작년까지 치라버리면은 이건 쓸모없는 땅입니다. 알겠죠? 그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넙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식물들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서울 쪽만 지금 많이 보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어제 이제 뭐 강의 때문에 지분에 뭐 좋은 게 없을까 하고 보면서 통영에 보니까 땅이 120평이고, 그죠?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한 50몇 평 있고, 근데 지분이래요. 그래서 야 지분 이래서 내가 한번 봅니다 통영시 동호동 봅니다 한번 이게 괜찮은 분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답사해 가지고 한번 잘 연구해 보단 좋겠나 싶습니다 경남 통영시 동호동 여러분이 그 동피랑이라고 한번 가봤습니까 통영에 가보면 그 차댈 데도 없고 차대는 없고 전부 다 상가입니다 상가고 커피점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일이고 뭐 주말이고 자, 거기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땅이 한 120평 몇평 됩니다. 그거 나왔습니다. 아, 지분 이야기 나왔고요. 절반 떨어졌고, 일단은, 자, 봅니다. 요 보니까, 통영시 동호동에 127평이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도 뭐한 50, 60평 정도 있네요. 예, 통영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절반이 떨어졌다. 이야기들이죠. 자, 그럼 봅니다. 이게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입찰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건물도 있대요. 이런 건물도 하나 있고, 그죠? 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요 땅인데, 일단 땅이, 딱, 여기는 진짜 비싼 상가입니다. 요 쪽에는. 비싼 거고, 길이 일단 있죠? 내가 볼 때는, 저기다 주차장만 해도, 그럼 차댈 데 없거든요. 주차만 해도 무관 살겠나 싶어요. 땅이 워낙 크니까. 지금 자기 것만 127평이거든요. 7평이니까, 127도 뭐큰 거예요. 그 주차를 막 널렁날렁 하면은, 막 수입이. 자, 이 전자지도 보겠습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 올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동피랑 크는 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동피랑 하고 뭐 마을이 있죠? 동글동글하게. 여기 있고, 요 주변을 에워쌌는데, 여기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래서 여기 길이 지금 보리밥집하고 여기 하고 딱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이거니까 뭐 아마 주차하는 데는 막 베일 문제일 것 같아요. 막확 뜯어내비고 주차 시설 해가지고 고마 아 여기는 주차를 막한 30대 40대 내비면은 고마 아마 매일 주차비만도 엄청 받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저도 동편에 몇번 갔습니다.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영 시민회 안에 있어요. 시민회 안에도, 요도 임대 대부가 자주 옵니다. 임대 대부. 그래서 여기는 뭐 이수신, 함도 있고, 거북선도 있고 막 그래요. 있고, 여기는 아예 뭐 차댈 데도 없고, 아예 뭐요 난립니다. 요쪽에 꿀빵집하고 요 이수신 꿀빵집이 있네. 유명한데. 원조 통영, 그죠? 그래서 쭉 보면 요는 뭐 완전히 그냥 난리고, 그게 바로 인접해서 있는 터라서, 여기 있네. 자, 요거죠, 요거. 알겠죠? 요겁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기에 주변에 이 낙찰을 받고 싶은데, 주변에 평당 얼마나 팔렸는지 최근에 그거 좀 알고 싶죠? 내가 퍼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면 되느냐? 요거를 이 시세를 알고 싶은데 일단은 토지용 계획을 눌러보겠습니다. 토지용이 뭔지 눌러보니까 토지용 계획서를 눌러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이다. 괜찮은 거죠? 2종 일반. 1번 일반은 뭐 아파트 고층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2종 일반이고 좋고 가축은 키우지 마라. 역사 보존 현상 변경. 그 현상 변경 오는 거는 보통 뭐한 2층짜리 집 짓는 거 상관없어요. 나볼 때는. 그래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2종 일반이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골목에 여기 큰 길이고 싹 들어오고 요 땅입니다. 요 땅인데. 그래서 이게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자, 우리 지분을 퍼뜩 알고 싶으면 뭐 본다고요? 감정평가서. 자, 감정평가서를 눌러보니까 자, 지금 보니까 9분의 7이 나죠. 9분의 7. 그죠? 9분의 7이다. 그럼 낙찰 받으면은 9분의 7이니까 내가 독점적으로 뭐 팔아무도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안 그러면은 9분의 9를 전체를 경매 넣어보면 경매에서 지금은 공매라서 지금 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경매를 넣어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전국에서 많이 이제 전체가 나왔다 그러면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경매가 돼도 뭐 감정 가격 정도는 안 바뀌었다 내 느낌은 그래요. 최소 여기는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단가도 지금 보니까 제곱미터당 64만 원입니까? 4만 원인데 절반 떨어지죠. 그럼 한 한 2만 원 수준.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지금 건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2종 일반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요런 화면이 필요합니다. 요런 화면. 제가 뽑아놨어요. 요 보면은 지금 이 땅인데 요 땅이죠. 요거. 옆에 93만원, 135만원 막대가 있죠? 요대가 있잖아, 지금. 이 화면은 어디서 얻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원장님, 제곱미터당 말고 평당 좀 알려주셨습니까? 평당은 또 위에 붙여놨어요. 위에는 평당입니다, 평당. 평당. 요거는 평당이에요, 평당. 아까 우리 건물이 뭡니까, 지금? 경매 놓은 게. 집 요거죠? 요거죠? 요 앞에 평당 얼마면 되죠? 378만원, 447만원, 옆집이, 여기에 307만원입니다. 평당. 달린 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오래는 됐네요. 요거는 이제 뭐, 날짜도 나오죠. 2015년 5월 달에 평당 378만원.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2015년 5월 달에 제곱미터당 평당 114만원. 여기다, 그죠? 요건 도로에 딱 붙었죠. 그럼 요거를 앞집에 팔아먹든지, 앞집에도 필요하겠죠? 있으면은 저거 주차해도 되고. 그죠?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놔놓으면 자, 주소를 외웁니다. 주소가 동호동, 통영시 동호동 43이죠. 자, 그리고 외우면서 어디를 가느냐. 제가 열어놨는데, 부동산 디스코. 여러분, 술집 말고, 부동산 디스코를 가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자, 다음이나 가셔가지고, 부동산 디스코. 칩니다. 디스코. 그럼 여기에 디스코가 뭐 나와요? 부동산 디스코. 그럼 그거 가셔가지고, 아까 통영시 뭐라고요? 통영시 동호동 몇 번지요? 응? 83. 오케이. 자, 눌렸습니다. 눌리주니까 이게 무엇이 나왔어요? 동호동에. 43. 43이 어디 갔더라? 아까 우리 43이 어디죠? 지금 요거죠? 시골 보리밭집. 이 앞집, 지금 요 땅, 요 땅. 그죠?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 볼 때는 뭡니까, 지금? 2015년 5월 달에 9,500만 원, 2억 1,500,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서, 아, 여기 있네. 자, 오른쪽에 뭐, 평하고, 뭐, 나오죠? 제곱만 나오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 요거는 밑에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114만원, 135만원, 93만원, 71만원, 68만원, 이런 식이에요. 식인데 우리는 지금 경매에서는 지금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37만 4천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평당은 124만원, 123만 4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을
이거는 평당 447만 원, 307만 원, 378만 원,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 땅이, 이게 보니까 300만 짜리가 많이 보이죠? 그러면 평당 123만 원 같으면은, 막 숫자는 좋은 겁니다. 이 숫자가, 123만 원 같으면은, 주변 땅을, 이거 보면 안에 것도 307만 원인가 평당. 307만 원인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입구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 307만 원, 그런 거 보니까는, 요거보다는 훨씬 2015년도에 344만 원, 307만 원,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럼 요거는 123만 4천 원 되니까 오히려 싸다만, 지금. 알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동표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혹시 제가 또 차를 가져가면 좀 공짜로 대줄 수도 있겠는데, 원장님, 차비는 있어야 하지 말고, 주차.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오더라. 그죠? 근데 아까는 왜 이렇게 퍼뜩 안 나왔지, 이게?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 잡았는데, 지금 총액을 하니까, 아까 우리 요거죠? 여기 307만, 아, 이거네. 그죠? 378만 나오죠? 이제 평당입니다. 평당. 그 다음에 재고매다. 이러니까 또 이제 이게, 단가 누리구나. 요 단가 총액을 또 누리니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재고매다당. 안에 93만 원 이마다죠. 93만 요거는 68만 원, 요거는 114만 도로변이니까 였고, 요거는 93만 원인데 요거는 아까 30뭐 67만 원이니까 좋다 말입니다. 숫자가 좋다.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는 총액 단가 이걸 누리면은 이제 뭐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평이냐 제곱미터냐 요거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찾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국토부 가시 가지고 토지 거래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가면은 토지 그 아파트부터 쫙다 나와요. 토지에 가서 이리 막 찾아야 되는데 찾아 보기에 해볼게 쉽지 않더라고. 그것도 용도 지역을 찾고 그것도 동을 찾고 이러는 게 시간 많이 걸려요. 그 요리하는 것이 편하고 주변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대강 팔린 걸알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도 앞으로 살 때는 요 가세요. 꼭 부동산 디스코 할수 있겠죠? 해보세요. 부동산 디스코 외웁니다. 자, 그다음 법원 경매 부동산 매각 조건에 특별 매각 조건 두 개가 있어요. 딱두개 배우세요. 농지 낙찰 받으시면은 농지증을 7일 내라 이 말이죠. 안 내면은 몰수하겠다. 그다음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한 경우에 이제 지금으로 지분이니까 그 지분에 경매가 들어가면요 물건이 좋으면은 공유자가 많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하는데, 이제 빚이 워낙 많으니까, 원래는 형님이 사받다가 그뭐 부채가 3억 50, 막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손을 못 대서 그랬지. 경매가 들어가면은 내가 사겠다 이 사람이겠죠? 동생이나. 그런 사람은, 동생, 형님 들었으면 동생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수 신고 후에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10% 미납으로 시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서 우선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차 되기 전에 미리 연막 친서가 됩니다. 동생이 우선 매수하겠다 서류를 넣어요. 넣었는데 넣어놨고 1차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10%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서류만 미리 내놔놓고 한 며칠 전에 조용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2에 3에서 못 들어오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못 들어왔던 조항인데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르민 그거는 들어오지 말아야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실무상은 보통 막쭉 떨어질 때 절반 떨어지면 누가 들어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절반 떨어지니까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손을 딱 뻗쳐 숨어 있다가 손 들고 웃으면서 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연막탄 칠때 들어오지 말라고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르만 내놨고 돈도 안 내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1차에서 유찰돼 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1차에서 한번 들어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에서 돌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특별 매각 조건에 매각 매수에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맞는데 기록이 안된 법원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2차, 3차 들어와도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각 물권 매수에 물권 명세서에 기록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두번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많이 빠져 있어요. 법원마다 이 조항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일단 조건은 그렇습니다. 미리 한 사람이 혹시 1차 유찰될 때는 두 번, 세번못 들어온다는 그게 대원칙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매각 매수에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놓으면은 두분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보통 없어요. 이만한 면세야.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으죠. 그럼 그럴 때는 두번 때리고 세번 때릴 때또 들어오도 받아주더라고. 받아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우리가요. 대부분의 종합법률 점구에 가면은 판례도 검시하고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측에 보면은 규칙, 예규, 설례, 큰 칸이죠. 이게. 그럼 여기 보면은 검색해 놨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책임. 이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게 주로 집행관한 업무를 많이 다 담아놨어요. 대부분이. 자, 여기 보니까 31조에 입찰사항, 주의사항, 고지를 하라 해놔놨고 뭐다 생략해 버렸는데 6호에 보니까 기입찰표 취소, 변경, 교환은 안 된다. 한번 하면 이어놨고 알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주소. 그거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 이거 12호에 보니까 공유자는 얘도 동생은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10%를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할수 있으며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1등의 사람이 차순위로 간주되는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매각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막 못하겠다 들어봐서 이렇게 빠져나왔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 이거는 여러 사건이 한 30개 하죠. 그날 입찰 들어오게. 그럼 중간쯤 있어요. 그럼 그 사건 번호 부르고 요거는 창원의 황경진 원장님이 낙찰됐습니다. 그거 똥똥똥 이래 하기 전까지 빨리 이야기하라. 아시겠죠? 그 사건 번호 부를 때 그때 화장실 가면 된다 안 된다 동생이. 큰일 난 겁니다. 지나고 나서 카톡에 딱 지나버렸어. 사건 번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꼭 참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 낙찰 받을 때네 가지 장점이 뭐냐 이러면은 자 그럼 장점은요 은행에서 대자 이렇습니다. 내가 지분 낙찰 받았어요. 내가 5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5분의 4가 있는 사람이 행장들이 단합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 이렇게 하면 대출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은행 가면 대출 안 되니까 내를 꼭 데려오랍니다. 4가 오든지 데려오든지 같이 데리고 와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지분을 매도하라고 팔할 때 내가 없으면은 중개업소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이 경공매도하면 내가 저가에서 뭐라 하면 됩니까? 손 들고 공유장수 매수 할수 있겠죠? 높게 살 필요 없고 막 들여갖고 경쟁이 막붙다 하고 딱 넣은 금액 고금에서 아 그거 하면 내가 사겠다 이랄 수 있습니다. 자 소액 지분 경매낙찰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연수익률 100%에 도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지분권자 힘해가지고 어떤 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 임야를 평당 24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지분을 싸게 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필지에 지분이 56필지짜리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 주고 막 팔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 아파트 지으려고 했더니 꿈쩍도 안 해. 그럼 그럴 때는 방법은 두들 필수 없죠. 나는 24만 8천 샀는데 니는 내가 100만 주고 맡겨도 안 판다니까 또 뺄 수는 없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공유권을 소송을 해서 전체 경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좌우지간 이 사람 끝발도 세죠. 100만 주도 안 판다 그러니까 그게 지분을 가 있으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사라고 여기를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격에서 적당하게 또 파시면 돼요. 수입 남기고 자 그다음 봅니다. 그 사건이 요겁니다. 진주 지필면에 이거 샀는데 50 100만 원 주도 58평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막 팔아 그래도 안 판대요. 요 지필면 진주 요걸 땅을 샀더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상속자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하나 놔두세요. 이게 이제 은평구 대조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살라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요거 입찰 대행 좀 해달래요. 창원까지. 내가 갔다 아닙니까? 창원서.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왜 창원까지 오라 했을까? 그것도 서울도 많은데. 그죠? 그건 이제 재정부장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법무서 잘 모른대요. 입찰 서류가 뭔지. 교회 명의로 낙찰 받고 싶은데 이 서류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전문가를 부르자. 이래갖고 내가 이제 서울에 세 번, 네번 올라갔습니다. 올라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 물건이 요 보면 상속받았죠? 상속받아가지고 7명이 상속받았는데 제일 장남이 공유권을 소송을 해서 그 판결로 가지고 경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이게 그냥 시파르게 팔렸으니까 목사님이 밤에 꿈에 계시를 받았대. 숫자가 1등했어요. 1등했어요. 두명 들어가지고 낙찰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속자들이 자 이럴 수가 있죠. 7명 상속자인데 제일 장난입니다. 내가 중개소 팔아가지고 나눠줄게. 그러니까 동생들은 6명은 막 그래 할수 있을 건데, 동생의 배우자들이 안 됩니다. 저 아집에 머리 좋아가지고 20억에 팔고 얘로 15억에 팔다 크고 5억은 딱 챙겨놔 놨고 15억 가지고 7명 나누자 이럴 거다. 분명히 지크야입니다. 그럼 어쩌면 되느냐? 막 경매를 시킵니다. 시키면은 투명하니까, 그거는 투명하니까 누구든지 많이 사면 혼자 배당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금이 작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금이 크면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속자들이 이렇게 경매를 할 수가 있고요. 합포오동동 요것도 마찬가지 상속자들이 경매를 넣은 겁니다. 넣어가지고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많이 움직인다. 자, 그다음 봅니다. 이 아파트가 있는데, 예로 이 아파트가 있는데 100분의 1을 이전을 받으면은 좋은 점이 뭘까? 사모님이 우리 사모께서 100분의 1을 이전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뭘까? 아저씨가 아파트를 가 있는데, 자 아저씨가 혼점이 있으면은 뭐 팔아먹을 수 있죠. 대출 받을 수 있죠. 노름한다고 갖다 담보 잡힐 수 있죠. 사채꾼들한테. 그런데 경매들 앞이죠. 또사 받아보니까 가압류가 시에 신용보증 경매에서 10억 20억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손납입니다. 손 들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 사모님이 100분을 가 있으면은 자 대출 됩니까? 그러니까 뭐안 되죠. 사모님 못 써세요. 중개업소 가니까 사모님 됐고요. 경매들 앞이 뭐쭉 떨어질 때 누가 낙찰 딱 들어오면 사모님이 딱손 들고 공유자 웃으면서 하세요. 그 지금 보통 남편 명의로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사모님도 들어가시거든. 여보야, 100분의 1만 내한테 있는 거 하나 알아. 알겠어요? 하세요. 혼자 가 있다가 뭐 어디 다른 자 좁히면 잡히고. 지 팔아먹는 거 좋은데 지 좋아하는 자 있다고 좁히면 잡히고. 그래서 100분의 1을 여러분 가 있으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배우자 중에서 한 분이 100분을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요것도 가 있다 보니까 김해들 하잖아 지금.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가 손을 들고 하셨단 말입니다. 하셨다니? 그래서 100분의 1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분의 1. 18에 5169 한번 볼까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참, 대단한 분이다. 18에 5169 39. 그죠? 그러니까. 응? 자, 2018에, 번호가 뭡니까? 51? 516939. 516939 한번 봅시다. 18에. 자, 이게 이제 뭐, 아파트인데, 쭉 떠내다가 결국은 체험 됐네요.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있죠? 100분의 99하고 100분의 1이 있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경매를 당하고 막 그렇죠? 지금, 당할 때, 그럴 때 100분의 1이 이제 힘을 발하는 겁니다. 힘을. 그래서 이거는 사모님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전략적으로 100분을 갖다 놓은 거 잘했습니다. 자, 근데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지분을 2분의 1을 사전에 지분을 정렬해 빚는데 경매 들어갔어요. 그죠? 그럴 때도 이제 요게 정렬을 받은 사람이 손을 들어 할수 있겠죠. 그죠? 역시 아파트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2020에 106305 모범 이런 게 있습니다. 승부 한번 봅니다. 106305.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석간동에 이 아파트가 뭐 중앙 하이츠가 나오는데, 자, 우리 지분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마음속으로, 아, 저기 절반이구나. 아시겠죠? 토지 건물 아파트가 절반이구나. 예로 2억 1500, 2억 6900이니까 두개 합치면 한 5억 넘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절반이 넣었다. 중앙 아이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게, 소유자가 있고요. 있고, 건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정려가 됩니다. 정려가 되고, 이 소유자 한 분의 이제 가압류가 들어서 이제,
감유하고는 경매문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은 있어야 경매들 하는 겁니다. 판결문이 아니고 그래서 경매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럴 때는 사모님이 이거 한번 봅시다. 뭐 공유자 1회 하나고 뭐 그런 게 있는가? 자, 요것도 지금 없죠, 지금. 뭐 내용이 없잖아, 지금. 공유자 1회 하나고 뭐 차후에 할수 없다. 이런 거를 써놔야 그럼 요럴 때는 아까 정리받은 사람이 미리 한번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연막을. 공유자 웃음에서 했다 그러면은, 에이, 이거 저 공유자 웃음에서 해놓은 거네. 그거 이제 안 들어온다고. 10명 들어올 게한 두세 몇 백이 안 들어와요. 대부분 포기해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정렬을 받았고도 이제 피해갔다. 이 말도 되죠. 정렬을 해놨더니. 자, 그 다음 봅니다. 15번. 자, 지분 낙찰로 나는 큰 돈을 벌고 싶다. 큰 돈을 보고 싶다. 연수익률 100% 하고 싶은데 지분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냐? 그동안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면 됩니다. 구독션에 가서 매각 전부 해가지고 공유 특수 물건에 공유를 분할한 경매 해가지고 이 건수를 한번 검색합니다. 팔린 거 그동안에 공유물 지분으로 팔려간 거 한번 봅니다. 자, 그럼 그거를 한 100건만 여러분들이 딱 꼼꼼하게 한번 검색 한번 자 봅니다. 경매 검색 가서 특수물건은 뭡니까? 지분 입찰물건. 지분 입찰물건. 자, 팔린 거. 진행 말고. 팔린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지분 팔린 것이 한 5천 몇백 건이 나오더라. 보니까. 거기에서, 자, 이건 걔네. 물이 많이 나오노. 지분인데 매각 전부 하니까 5천 몇 개가 아니고 뭐 12만.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많이 나오네. 자, 그래서, 예로, 막, 토지다, 이래 봤을 때, 주로 토지가 수익이 높아요. 단독주택은 잘안 되더라고. 수익이 좀 약해요. 토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낙찰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최근 거, 이게 보면은, 자, 요 보니까 다 지분으로 팔린 거죠. 낙찰, 지분 낙찰,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요 보면은, 눌러보면요. 지분 낙찰이 있는데, 눌리보면은 이 6,500 팔렸단 말이죠. 지분 옛날에 팔렸는데 전체라니까 이게 이 뭐고. 자, 요거로 봅시다. 이 뭐고. 이거는. 자, 이게 지분이 매각이 됐다. 지분이 매각이 됐다. 다시요. 지분으로 경매가 됐다. 이러면 되겠고. 아, 요거 말고 잘못했다. 내가 형식적인 자 이걸 눌러야 된대. 요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 경매. 이거는 일괄 경매입니다. 아까 그는 지분이 낙찰된 거고 그거 말고 낙찰된 사람이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경매를 넣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꼭 눌러 가지고요. 누려가지고, 한 100건만, 딱, 검색을 해가지고, 요 보니까, 건수가 한 4,000건 나오네. 4,000건. 4,000건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자, 3억 8,300이 1억 700에 팔리고, 이거 팔렸다, 그죠? 요렇게 막 팔렸는데, 요렇게 쭉 팔렸어요. 팔렸는데, 요거를 눌려보면은, 옛날에, 요 경매로 산 사람 있죠? 강경화, 이런 사람들. 지분을 샀잖아요, 지금. 샀는데 요번에 수익이 얼마나 오는가 따지면 나옵니다. 불테이지가. 그러면 전부 다 나오니까 여러 양평 다 봅니다. 양평도 8천에 비해 팔렸는데 요거는 유영택 지분을 샀다. 경매로 그죠? 경매를 샀다. 옛날에 경매로 이 지분 없을 때 7분의 1산 거죠. 샀는데 그러면은 7분의 1 샀는데 사가지고 그때 얼마 샀죠? 7분의 1살 때. 1,000만 원 샀죠. 7분의 1을. 그러면 요번에 배당을 낙찰은 7천만 원이 돼야 일단 본전이죠. 7천만 되면은 자 눌러봅니다. 그럼 요번에 7천만 원 낙찰됐다 안 됐다? 겨우 통과됐네. 이래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되고 요 정도 팔릴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게 전체가 됐을 때아 2차선 팔리겠지 이런 걸 낙찰 받아야 이제 숫자가 딱 지급 금액에서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팔리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땅도 모양새도 보고 쭉 연구를 해봅니다. 해보면은, 요게 이제, 요거는 형식적 경매거든요.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일괄경매로 전체 놓은 거를 이제 그동안 쭉 팔린 거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은 쭉 한번 분석해 보면은 아 어떤 땅에서 많이 나오고 낙찰가가 높고 어떤 땅은 별로구나. 그러면 낙찰가 높은 거 위주로 그래서 오늘은 낙찰가 높은 거한 20개 정도 풀어볼 겁니다.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실패한 것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 요게 아까 요거다. 고기물 불안한 현금이 있죠? 그럼 요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한 100건, 최근 거. 그래서 이제 연수익률 100% 나는 달 상하고 싶다. 나는 지분 오다쿠가 되고 싶다. 오다쿠,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봅니다. 한 100건 정도 할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분을 4분의 1을 900만 원에 낙찰받고, 10년 뒤에 일괄 경매에서 한 3,75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 막, 근데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막, 그래도 한900 넣어가지고 한3,700 받아내면 괜찮은 거죠? 자, 부여군의 농지네요. 부여군의. 그죠? 부여군 농지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 지분을 900에 사가지고, 아까 형식적인 경매를 했더니 1억 5천에 팔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요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20에 2775. 그죠? 20에. 그래서 요런 경우, 요거네. 그죠? 부여에. 부여에, 이제,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자주 나와야 돼.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딱 나와야 된다. 그죠? 이거는 이제 경매를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넣은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고을만 소송해서 판사님이 아 너가 이 땅이 쪼개기가 좀 어렵네. 막 전부 다 팔아가지고 애물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판결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이름이 요게 자주 등장해야 돼. 여기다가 이제 정영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고 좀 팔릴 때 말이죠. 팔리는데 농지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땅도 모아서 보시고 쭉 보시면서 도로를 또잘 모르는지 용도 지역이 뭔지를 봅니다. 보면서 특히 땅 모양새, 그죠? 땅 모양새 노란 거 이런 거 봅니다. 근데 보통 이 경지 정리된 거는 이 수익률이 그렇게 썩 높진 않아요. 농업진흥구에 대해서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쭉 보면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32분의 8, 예를 들어 4분의 1을 정영미 샀대요. 이거를 경매 샀대요. 그럼 요거를 꼭 누려봅니다. 누려가지고 자기가 자 이런 게거든요. 부여의 농지가 343평인데 건물은 빠지고 지분입니다. 할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시 냈네. 2,500부터 출발돼하고 쭉 떨어지니까 혼자 왜 이렇게 산 겁니다. 옛날에 아무도 안 샀다 그랬죠. 아무도 안 샀다. 35% 가도 지가 산 겁니다. 35%에 샀는데 이제 이건 아닙니다. 아까 농지입니다. 농지 그림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제 4분의 1인가 샀대요. 이게, 이게, 아까 30몇 분이죠? 30, 요 보면은, 이랬냐. 아까 지분이 얼마죠? 농지가 4분의 1입니까? 매각이 제외되고 낙찰을 받았다. 4분의 1은 하여튼, 뭐, 감정서에 보고, 그죠? 보고 쭉 내려다 보면은, 아까 명세표에 보면은 농지가 나옵니다. 명세표에 보면은 4분의 1인지, 뭐, 5분의 1인지 뭐 나오겠죠? 자, 여기 있네. 아, 4분의 1이네. 그죠? 4분의 1입니다. 다 돼야 되니까. 4분의 1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900 주고 샀는데 자기가 이제 샀죠. 정영민 씨가 아까 32분의 8인가 4분의 1이죠. 샀는데 자기가 고유목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서 경매 넣어줬더니 1억 5천에 팔리더라. 그럼 나누기 4를 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배당이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갖고 농지를 크게 못 사잖아요. 못 사는데 나중에 이렇게 벌면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 중에서 공인노무사가 한분 수료를 왔어요. 수업을 듣고 이제 마쳤는데 그분은 지금 뭐 하나 그러면은 요런 거 위주로 100만 원, 200만 원 사는 거. 이거를 공매해서 막
경매는 이제 뭐 강릉 지원도 가야 되고 저게 전라도 뭐 정읍 지원도 가야 되고 힘드니까 공이 너무 일하기 바쁘니까 공매로 한 달에 하나씩 받는 거를 대원칙을 하고 몇 분한테 오더라고. 처음에는 공매 입찰을 잘 보내가지고 오더니 한 세네 분이 오더만은 그다음부터 안 와요. 안 오고 원장님 내가 목표가 한달 하나씩 받는 겁니다. 1, 2, 300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하나씩 받는 게 목표다. 그럼 한 달에 하나 뭐 1년에 12개 10년 것도 120개. 그럼 뭐 120개가 있으면은 누가 뭐 팔아먹는다, 뭐 어쩐다, 경매된다, 뭐, 그죠? 뭐, 은행 대출받으라는 게 당신이 나한테 좀 팔아라든지 이러면 그때 지금 이제 많이 파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는 사봐야 되겠죠? 좀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 나 목표는 나막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지분만 나는 공매해서 막 사는 거.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 좋나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우리가 이제 회식을 갔어요. 한 24명이 만났어요. 저녁에, 두 기술을 이제 합쳐갖고 오라 했더니 한 20명이 왔어. 그러나 자기 소개를 했는데, 옆에 앉아있더니, 원장님 나 이름 다 해야 돼. 24명은. 예? 여러분, 해야겠어요? 근데 종이를 줬어. 아줌마 종이 줬어. 그래갖고, 판을 그려가지고, 써봤겠어요. 다 맞아. 야 참, 역시 공인 노무사가 공짜가 된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는가 봐, 이게. 자, 그 다음 봅니다.